국방부가 한국형 전투기 KF-X 개발을 위한 21개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인수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하지만 SBS 기자들의 취재 결과는 좀 다릅니다. 6개 분야에서 일부 기술은 이전 승인이 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. 또 뭘 숨기려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데 김태훈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. 국방부는 미 행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-X 개발을 위한 21개 기술 이전을 지난 1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 측은 미 측으로부터 큰 틀에서 21개 항목에 대해 기술 이전을 받기로 하였습니다. 헬멧 시연장치 통합 기술이나 공중급유장치 설계 기술이 해당합니다. 그런데 이 큰 틀이란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. 자세히 들여다보니 21개 기술 항목 가운데 6개 항목의 세부 기술 10개 정도는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. 승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담아 큰 틀의 승인이라고 뭉뚱그려 말한 겁니다. 쌍발 엔진을 전투기에 장착하는 방법과 비행 제어에 필요한 기술 같은 중요 기술들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군은 이런 기술은 KF-X 개발 후반기에나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오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구체화가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중에 추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 방위사업청은 이달 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KF-X 사업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미국 측의 과거 기술 이전 사례를 볼 때 우리 정부가 자신하는 대로 이전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. SBS 김태훈입니다.